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3월 2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순환매가 나왔는데 앞으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우리가 이제 GOS라고 하죠. GOS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그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오늘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닉스, 네이버, 그 지금 10위인 LG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9위까지에 대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모처럼 만에 지수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인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죠? 자, 테슬라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테슬라가 8%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2차전지 시장,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리더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해내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나 또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지수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2%, 5% 각각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저가 권역에서 약 4% 반등세, 천보가 6% 올랐으니까,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섹터군들이 오늘 할일다 했다,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LNF, 뭐 첨부 같은 종목군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트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돌파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돌파에 대한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2017년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세이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또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다른 여타의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반대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개별주들은 또 차익 매물이 꽤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원전 관련주라든지 건설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PCB 관련주, 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또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현재 지수가 이제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가질지에 대해서 뭐 대부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00선에 대한 지지를 전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갭 상승을 붙여내는, 그러니까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고, 자, 현재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끌어당기면서 2700포인트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빠진다고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는 이탈이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죠. 자,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277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여전하고, 그 위에 이제 2830포인트, 자,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항은 강하다, 여전히 저항은 강하다 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개별주적인 부분으로 결국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개별주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7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7만 200원에 대한 움직임, 뭐 다중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증권업계에 대한 매출 전망치가 지금 75조 2천억, SK하이닉스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30%대에서 40%대 사이까지, 35에서 40% 사이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0% 이상까지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약 6% 정도 하락하는 것에 끝날 것이지 여기서 엄청난 실적적인 악재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불구하고 종목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2분기와 3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또 한 가지 악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GOS 관련인데, 자, YMCA에서는 GOS 논란에 갤럭시 S22에 대한 광고를 이미 중지 명령 신청을 합니다 라는 것을 공정위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GOS 관련해 가지고 갤럭시 S22에 대한 성능이 발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하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성능도 갤럭시 S20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SE, 그게 이제 3세대가 새로 출시되는데 가격이 약 50만원이라 하거든요. 하지만 그 휴대폰에 대한 성능보다도 지금 갤럭시 S22에 대한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GOS라는 것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성능을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그 성능을 제한해버리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버벅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S22를 출시할 때 나타냈던 스펙과 기능들이 실제로는 그만큼에 대한 효율을 못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기만 광고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선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에서 얼마 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자, 재무제표상에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IM 부분, IM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매출 자체가 약 39% 정도까지도 매출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 자체가 지금 약 44%,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가전 CE 분야가 약 20% 정도에 대한 매출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IM 분야 같은 경우 39%면 적은 매출이 아니거든요. 약 10분의 4 정도 차지할 수 있는, 40% 내외를 차지할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일부 타격은 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경쟁 모델인 아이폰에 대비해서 성능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 전 세대 아이폰에 대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은 저렴하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가 앞서서 10월 12일 날, 자, 요 자리에서 유튜브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주가가 8만원대까지 쉽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만큼 먹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고 난 다음에, 자, 매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차트를 보더라도. 자, 차트를 보시면,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상당한 매수 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 뜯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 대한 신호였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 지지 밟고 반등, 다시 지지 밟고 반등하는데 반등폭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반등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자, 빠질 때 나타났던 이런 구멍들, 공들이 지금은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2분기, 차라리 지금 다음 분기가 4분기라면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다음 분기는 2분기입니다. 자, 4월달부터 6월달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호재가 발표될 만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태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원대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단박에 8만까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옆으로 행보 내지 일부 조정을 조금 보이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 GOS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무슨 사업부가 다시 한 번 더 매출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관없죠. 하지만 이거는 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세 가지. 자, 대한제분, 뷰옥스, DAP라는 기업이에요. 자, 대한제분은 이제 곰표 밀가루, 곰표 얘기하는 거죠. 자, 밀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밀 수출국 1위가 러시아, 그리고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물론 생산량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자급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러시아고요. 그리고 5위권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만큼 유럽 쪽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량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먹고 있는 밀은 2021년도에 생산했던 밀이에요. 2022년도에 생산한 거 지금 생산하는 게 아니고 6월달부터 생산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는 밀에 대한 수요가 기존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봤을 때도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밀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밀가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두 번째 뷰옥스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자,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 기대할 수 있고요. DAP는 PCB 관련주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자, 하나씩 보면요. 자,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건 꼭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요. 밀가루 관련주들이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1950, 대부분 설립연도도 57년부터 58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총 7개사가 지금 현재 이 밀가루를 수입을 하고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수입 밀을 가져와서 이제 생산해내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밀은 대부분 다 호주, 미국, 캐나다산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회원 7개 사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서 거래량이 부족하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 주가에 대한 변화를 조금 보면서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급등 또는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가요. 특히 이제 밀 관련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뷰옥스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자, 뷰옥스도 마찬가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병원의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지고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오늘에 대한 올라타는 60선 돌파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다고 보고요. 앞에서 이제 떨어졌던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까지 반등을 좀 더 보일 수 있다. 매집이 이루어졌다 보거든요. 앞자리 계속적으로 고가 권역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자, 그만큼 지금 기간이 미리 매집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DAP. 다른 여타의 그 PCB 관련주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 정도 만들면 이제 신고 가야죠. 유일하게 이제 PCB 관련주 중에서도 안 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황은 반드시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뭐, 더블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고가를 한번 돌파하는 것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계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그만큼 개별주 장인데요. 개별주 하면 누굽니까? 또 저죠. 3월달에도 현대사를 날라갔고, 덱스 날라갔고, 날라갔고, 자, 지금 하는 종목군들도 또 그렇게 100%씩 날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선택과 집중하셔서 계좌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켜 보시고 날개를 달고 날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달성하고 한국경제TV에 스카웃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최근에 매일 방송을 하다가 회원관리 때문에 이제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V방송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선플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종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